천주교 신자 80여 명이 피정을 위해 사찰을 찾았습니다. 속세를 떠나 산속 아름다운 천년고찰을 일부러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종교 화합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여 개 말사와 포교당, 8개 암자가 어우러져 은빛 바다가 춤추는 듯한 극락정토가 펼쳐진 대가람 은혜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이대리구 박성대 신부와 신자들은 어제 은혜사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찾아와 1일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피정이란 일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시도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수도원과 같은 교회 한적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종교 간에 그런 어떤 장벽도 없애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불교 신자들도 좋아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템플스테이관의 대형 설법전 6화원은 천주교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극락교를 넘어 도량 깊숙이 들어오자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듯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그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 안에서 박수를 칠 정도로 환영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마음속에 저희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자 대비 부처님의 법과 하나님 사랑의 공통점을 발견하니 사찰에서 듣는 스님의 법문과 신부님의 강의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목탁 소리를 듣고 시간에 맞춰 공양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과 대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를 찾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선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참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종교 화합을 꾸준히 강조해온 은혜사는 타종교를 사찰 안에서도 품으며 지역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